오늘은 분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분짜. 베트남 요리죠? 돼지고기를 우리나라 불고기처럼 이렇게 마리네이드 한 다음에 그걸 수프레 원래 구워서 먹는데요. 동남아 요리엔 이런 시즈닝 소스가 많이 들어가요. 동남아 요리뿐만이 아니라 뭐 외국 요리에 많이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시즈닝 소스는 쿠팡에서 검색하셔도 사실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시즈닝 소스를 대체해서 사용하실 경우는 굴소스 1대, 그리고 양조간장 또는 진간장 701이나 501 괜찮고요. 오늘 701이 제가 쓰는 게다 떨어져서 집에 있는 양조간장 그냥 사용할게요. 양조간장을 1대1로 섞어서 분량 쓰시면 되세요. 다진 에샬로트 넣어주시고요. 다진 마늘, 피쉬소스. 피쉬소스는 저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샀습니다. 어떤 피쉬소스를 사용하셔도 무방하세요. 오래된 거 버리시고요. 굴소스 넣을게요. 설탕. 후추. 간장, 굴소스. 굴소스와 간장은 시즈닝 소스 대용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시즈닝 소스가 있으면 굴소스하고 간장을 안 쓰시고 굴소스 간장 분량만큼 쓰시면 되세요. 이게 참기름. 고수 다진 것 있으시면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줄기 다져서 넣으시는 게 조금 더 여러 사람들이 먹기 좋아요. 고수 못 드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건 저는 이마트에서 산 맥돈으로 준비했고요. 앞다리살이에요. 뒷다리를 넣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일단 앞다리살로. 앞다리, 뒷다리 다 괜찮습니다. 손으로 조물조물 실온에서 이렇게 두시고요. 실온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마리네이드 해서 수분이 살짝 나오는 정도까지만 마리네이드 해줄게요. 이제 분짜와 같이 곁들일 소스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냄비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물, 설탕, 라임즙, 없으시면 레몬즙으로 대체 가능하세요. 피쉬소스. 수전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진 마늘. 베트남 홍고추. 또는 그냥 홍고추. 반 개. 3분의 1개. 괜찮습니다. 이제 설탕이 녹을 정도로만 살짝 끓여줄게요. 끓인 다음에는 그대로 식혀서 차갑게 곁들이시면 되세요. 이제 소스가 끓기 시작하면, 한번 끓기 시작하면 불에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소금 끓으면 불에서 내린 다음에 그대로 식혀서 차갑게 드시는 거예요. 냉장고에 두시고 보관하시면 되세요. 쌀국수는 화면에 보이는 건 3mm지만 1mm 아주 얇은 쌀국수를 준비해서 1시간 정도 찬물에 불려 두실게요. 찬물로 불린 쌀국수는
팔팔 끓는 물을 부어서 30초나 1분 정도 익히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쌀국수를 만들어 드실 때도 그렇고, 분짜로 사용하실 때도 그렇게 만들어 드시면 되세요. 팬은 이렇게 연기가 날도록 뜨겁게 달군 다음에 식용유를 조금 뿌려주고요. 고기는 노릇노릇 잘 익혀주시면 되세요. 돼지고기니까 잘 익히셔야 돼요. 부위는 돼지고기 앞다리살, 오늘 저는 썼는데요. 앞다리살뿐만이 아니라 뼈가 붙어있는 갈비로 하셔도 굉장히 맛있어요. 물론 익히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뼈 뜯는 재미도 있으니까 기억해 두셨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뼈가 붙어있을 경우는 양념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세요. 뼈 있는 데까지 조금 양념이 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시간도 조금 더 오래 두시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살짝 잘라줄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고수를 넣는 걸더 좋아해요. 그리고 추천하기도 하니까 고수 다져서 마리네이드 할때 넣어주시면 훨씬 더 향도 좋고 맛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이제 거의 다 익은 것 같아요. 그냥 팬에 하셔도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익은 것 같으니, 저희는 숯불에다 굽지 않아서 불향을 조금 입혀주려고 해요. 그래서, 토치를 준비하고 살짝만 그을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토치 사용하실 때는 주의하시고요.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고 나면 반드시 분리해서 보관하세요. 오케이. 이제 다 됐습니다. 세팅할 접시를 준비하시고요. 여기에 미리 삶아둔 면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구워둔 고기를 접시에 담아주고요. 고수가 있으면 고수 또는 쌈채를 곁들여도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수를 좋아해서 고수를 이렇게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분짜는 고기와 쌀국수를 같이 적셔 먹는 거예요. 소스에, 곁들인 소스에. 그렇게 해서 한 여름에 더울 때 주로 자주 먹는 요리니까 꼭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간단하죠? 오늘은 불고기감이 아니라 앞다리살 좀 도톰한 고기인데 지방이 좀 적어요. 지방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살 좋아하거든요. 앞다리살도 괜찮지만 지방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분짜 준비해 보았습니다.